이제 있나요? 자, 여기 어디죠? 찍고 있습니다. 네, 별관으로. 오, 잠깐만, 카메라가 더럽다. 드드드든뜬. 네, 안녕하세요. 우리 도서 치료받으러 갑니다. 아다다. 자, 올라가 볼까요? 어? 들어왔습니다. 실장님은 어디 계실까요? 빛이 번져 보인다. 실장님. 실장님께 인사를 하고 도수치료를 받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갈까요? 빡 가자. 네, 실장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고관절이 안 좋은 제가 도수치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왼쪽이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딱 지금 복숭아뼈 높이가 안 맞아요. 자, 이 발톱 높으면은 이게 골반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톱 펴서 체형 자체가 등이 굽은 체형이 될 수가 있다. 발톱을 내려줘. 자, 소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소리가 안 나가지 말하려고 했는데. 소리가 안 나요. 아! 오! 납대감. 소리에 연연하지 와. 소리에 연연하지 마. 소프트 하드? 하드. 소프트 하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이 하드하다는 얘기는 골반이 이렇게. 아,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속속 들어가는데 여기는 하드. 그럼 하드한 곳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이걸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골반이 지금 이쪽이 오른쪽이 하드가 되는 얘기는 골반이 왼쪽으로 들어가요. 골반이 왼쪽으로 들어가 있다. 왼쪽으로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발목을 우리가 이제 누워있을 때 골반이 왼쪽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응. 골반을 왼쪽으로 돌리면은 그게 교정이 되는 거예요. 골반을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놓고 이거 끈으로 여기를 묶는 거예요. 어머머머. 발목을 왼쪽으로 돌려놔요. 이렇게. 제가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교정은 이제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여기를 수건 엔진에 여기를 이렇게 원래 눌러줘야 되는데 더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지금 엎드려 있는 테이블이 교정 테이블이잖아요. 네. 교정 테이블을 이용해서 스리코 타임. 스리코 타임. 스리코 타임이에요. 이 다리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진 도수치료. 다리 근력 테스트로 도수치료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봤어요. 도수치료를 받고 나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 골반을 바로 잡아주시겠다는 실장님의 각오와 함께 도수치료실 리엔더 체험기는 끝이 났습니다. 짝짝짝! 도수치료를 받고 다음날 골반이 바로 잡아진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에는 또 다른 도수치료 체험으로 돌아올게요. 안녕!